오브 스쿼트가 궁금했죠? 본격 30만 구독 기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그것! JJ가 알려주는 스쿼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스쿼트라는 운동은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한 동작이에요. 특히 힙 스쿼트? 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대충 스쿼트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관절의 통증 없이 스쿼트 동작을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시크릿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영상의 마지막에 구독 이벤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힙스쿼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스쿼트라는 운동이 정확히 어떤 동작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스쿼트는 다중관절 운동으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관절이 개입하는 운동이에요. 개입되는 관절이 두 가지 이상이다 보니까 사용되는 근육 또한 다양하죠. 그래서 간혹 스쿼트를 딱 잘라서 어디 운동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전신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특정 근육을 조금 더 잘 동원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스쿼트는 여러 개의 근육이 협동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멀티 동작입니다. 스쿼트에 주로 개입되는 두 가지 메인 관절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에요. 스쿼트 동작은 크게 앉는 동작과 일어서는 동작으로 나뉘는데 앉을 때 고관절과 무릎 관절은 모두 굽혀졌다가 일어설 때 모두 펴지게 돼요. 스쿼트는 일어설 때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호흡을 후 하고 내쉬게 되죠. 근데 이때 무릎 관절을 펴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 무릎 관절을 펴는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집중되고 고관절을 펴내는 쪽에 집중을 하면 힙 근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두 가지 관절이 골고루 사용돼야지만 안정적으로 많은 중량을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는 원래 허벅지와 둥근이 모두 사용되는 동작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릎 관절을 펴내는 허벅지 근육은 잘 사용하지만 둥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스쿼트를 계속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허리 부상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힙, 엉덩이만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스쿼트를 배우길 원하시는데요. 방금 알려드렸던 스쿼트 동작의 원리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TV에서 다리 11자로 하면 허벅지 넓게 벌리면 엉덩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아, 빨리 힙 스쿼트 알려주세요. 힙스쿼트는 바디 쉐이핑을 위해서 여성들이라면 또 필수로 해야 하는 동작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스쿼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다리를 벌리는 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리를 벌리는 정도는 가동 범위를 어디까지에 할까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힙스쿼트의 비밀은 바로 통제! 앞서 언급했듯 스쿼트는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그 중에 이 고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개입되는 모든 관절을 다 통제하면 힙 근육만 사용하는 스쿼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둔감하다는 거죠.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헬린이들, 무릎 위주로 운동하는 스쿼트와 런지 동작 등에 익숙해져 있는 중급자들 모두 이 둥근에 비해서 앞벅지 쪽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앞벅지에 있는 근육을 죽인 채 힙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럼 대체 그 무릎 통제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스쿼트 자세를 할 때 무릎의 전후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 스쿼트의 경우에는 무릎의 전후 움직임이 발끝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일어나요. 더불어 마지막에 스탠딩 마무리 동작에서 앞벅지를 강하게 짜내죠. 하지만 힙스쿼트는 그러지 않아요. 무릎의 움직임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마치 내 몸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 거 아닌 느낌적 느낌이랄까?
앉을 때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빠지지도 않아요. 힘을 줘서 땅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고정해 보세요. 일어설 때 마찬가지로 무릎이 뒤로 너무 빠지며 뺑니가 되지 않도록 해요. 이때는 타이밍 역시 중요한데 상체가 어느 정도 제 포지션을 잡기 전에 무릎이 먼저 펴져버리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저는 이때 마치 스키 부츠를 신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 밖에 허리와 골반 통제에 대한 굉장히 딥한 큐잉이 있지만 이건 너무 길고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번을 기약할게요. 골반 통제에 관한 팁은 제가 예전에 올려놓았던 힙팁 영상에 대한 팁을 참고해주세요. 다리 넓이를 11자로 하는 경우 가동 범위는 작게, 초보자는 이렇게 먼저 연습해서 느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골반을 충분히 뒤로 빼며 가동이 가능하면 다리를 넓게 벌려서 와이드로 조금 더 바깥쪽 힙 근육까지 운동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힙 스쿼트를 할 때 관절 등이 아픈 이유,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 근육통은 왜 안 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